네, 안녕하세요. 책을 팔던 엄마가 글을 쓰고 엄마 평생 엄마로만 살 뻔했다를 쓴 저자 글지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이제 글을 쓰시고 이제 책을 쓰신 거잖아요. 네. 일단 저는 이제 글과 책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예, 이제 단순히 이제 글을 쓰는 거는 뭐 일기장에 써도 되고 블로그에 써도 되는데 이제 책을 내겠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쇄물이 나오는 거고 네. 또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 글을 쓰게 된 계기? 아, 네. 글을 쓰게 된 계기요? 네. 글은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가 네. 이제 문득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볼까 하면서 네. 네, 제일 처음에는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너무 네. 익숙해서 내가 책을 읽었나 네. 할 정도로 네. 그 책을 한번 봤는데 네. 안 읽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그걸 읽고 네. 어머 이런 세상이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아. 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에서 보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만 사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방법적인 거를 조금 이제 알기 위해서 네. 이제 그거를 공부하고 그리고 제 그 작은 집에서 큰 이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하나를 사니까 집 하나를 사고 나니까 너무 덩치가 큰지라 또 이렇게 막 뭐 투자가 입장이 아니라서 네. 또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이제 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책을 읽다가 네.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하는 중에 네. 그 강의를 듣다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듣다가 작가님을 만나서 한번 글을 써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글을 쓰게 된 거죠. 네. 일단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저자 소개라는 책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남편의 사업 실패 뭐 그리고 이제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셨다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결혼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네. 그 남편의 사업 실패보다는 그런 정신적인 것이 더 힘들었다고 그렇게 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결혼 생활을 딱 꼬집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강한 것은 부러지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것은 휘어진다고 네. 그 말이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유연하게 네. 그렇게 대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고요. 제 책을 읽고 제가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서 저의 결혼 생활이 딱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그랬고 그래서 네. 친구들이 저 책을 읽고 얘기를 해줬어요. 성년 모임 때 네.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너희 신랑이 그렇게 대책이 없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 맞아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좀 심했지 그러면서 저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갖고 캐나다로 가고 싶다 그래서 네. 캐나다에 사촌 오빠가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랑 보러 자꾸 이제 조금 왕래가 있어서 그러면은 한번 거기 가서 해보자고 그래갖고 이제 캐나다 가서 먼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그쪽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네. 집을 얻고 그리고 이제 학교도 알아보는데 너무 그게 더디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고 이러는데 그게 너무 공부하는 게 진척이 없다 보니까 제가 너무 무척 마음고생이 좀 심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제가 그 시댁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마음적 부담감 때문에 네. 이렇게 유학생으로 이제 아이까지 있으면서 생활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같이 있어도 조금 정도 더 하는 것 뿐인데 참 그럴 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인 줄 알고 시댁에 내려와서 있으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다가 집을 구해서 저희 그 형제들을 이제 중학교 되면 전학을 못 가요. 그게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한 5학년, 5학년쯤 되면 서울로 가서 그냥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언니도 다 있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남동생이 있지만 서울에 이렇게 와서 편하게 지냈거든요. 그리고 미술한다고 하면서 명동을 막 누비고 다니는 진짜 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막내딸로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외국에 있다가 그렇게 시집에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도 그때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우울증을 앓았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웃고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이 항상 저를 이렇게 곁에서 든든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줬던 그 사랑의 힘으로 그거를 견디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그 이해받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책에서는 소심해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자랐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되게 홀가분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이런 상담하고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걸 느꼈어요. 어느 누구도 제가 힘든 줄 몰랐고 어떻게 힘드냐고 물어봐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쓰면서 내 마음은 이랬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를 진짜 이해를 하게 됐고 왜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그런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위로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처럼 그렇게 어린 그런 엄마들은 저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자신을 잃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 것 같아서 그런 엄마들에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조금 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자신한테 주는 게 큰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엄마들이 이제 자신을 잃고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원인은? 너무 바빠서 그렇죠. 아이들 돌보고 가족들 챙기느라. 그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똑같이 소중한 딸이고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시집을 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왜 시집을 가는 거지? 근데 정말 저는 시집을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결혼해서 똑같이 두 사람이 가정을 만들고 집을 얻고 거기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남편은 직장도 아니고 공부도 한다고 그러고 떨어져 있고 집은 없고 시집에 사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책을 쓰면서 그 마음을 꾹꾹 눌러놨던 내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책을 쓰겠다는 생각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나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잖아요. 이제 그 책에서 보니까 작가님 쓰신 책을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좀 책을 읽었었는데 그때는 약간 생활의 패턴이 쉽게 변하지 않았다. 근데 그때는 왜 잘 안 변했을까요? 책을 읽었음에도. 제가 1년에 책을 몇 번 읽었나 생각해 보니까 뭐 한두 권? 근데 항상 지금도 책을 읽지만 읽고 그냥 던져버리면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제가 한 권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읽을 때는 어머 이런 말이 이쪽에 있었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영화, 명화 같은 영화를 봐도 한 번 볼 때하고 두 번 볼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옛날 내가 3년 전에 책을 읽었던 그 마음하고 지금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은 점점 쌓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몇 권 안 읽고 그러니까 육아 책을 읽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아빠가 사업을 이제 정리를 하고 아이들이랑 충분히 좀
좀 같이 놀아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책을 보게 됐는데 가장 힘든 게 엄마였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육아책을 읽었는데 네. 그렇게 읽고 나자마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화를 내고 있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책들은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정말 그거에 하나라도 자꾸 생각하고 고치려고 하고 자꾸 그거를 아주 집중해서 빠져들고 그것을 찾고 또 그렇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찾아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빠한테 제가 육아책을 읽고 책에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 당신은 조금 독단적이고 좀 강압적이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 아빠 교실 같은 거 학교에서 하면 네. 좀 가서 한번 들으면 어떨까 네, 네. 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빠는 뭐 내가 다 아는 거야. 그쵸. 응.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다 알아. 네. 난 거기 안 가도 다 아니까 갈 필요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 육아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했다는 건 저는 알아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제일 미안하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잣대로 항상 걔가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하면 저나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치가 있어서 얘가 실패하면 빨리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가장 큰아들한테 미안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책은 한 권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진짜 많이 읽고 반복을 하고 그것을 자기 그 내면에 마인드에 네. 심어주지 않고 그것을 또 표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제 한 권의 책을 몇 번까지 읽어보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읽은 책은 전혀 없어요. 다양한 책을 제가 네. 책을 여기 나오면서 네. 제가 몇 권을 갖고 제 책을 썼나 한번 책장에 있는 걸 쫙 봤어요. 네. 한 30권 정도 책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을 쓸 때는 책 그 이런 규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저작권 때문에 다 뺐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제가 집에 있는 책들을 쫙 내가 책을 한 3년 정도 이제 2019년부터 책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사 모은 것이 한 500권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네, 500권 많은데요? 그래요? 네. 진짜 많죠. 네, 많죠. 근데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네. 내가 정말 여러 번 읽고 그런 책은 몇 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책을 좀 깊게 파고들어야 되겠다. 진짜 그 중에서 정말 계속 읽고 싶은 책도 많고 이제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디오북이나 네. 조금 유튜브를 많이 활용했어요. 왜냐하면 설거지 할 때, 네, 살림 맞아요, 할 때. 맞아요. 좋아.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유튜브 아니면 그 강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네. 책을 읽 때는 그 한 제목으로 3시간, 4시간을 읽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해가 쉽고 정말 거기에 빠져들고 정말 그걸 그대로 흡수가 되는데 강의를 들을 때하고는 너무너무 차원이 달라서 꼭 유튜브를 들어도 책을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너무 책이 많아지니까 네. 오디오북을 들어야 되겠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엄마로만 산다는 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라는 그 주체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엄마라는 이름에 가려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로서 해야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엄마니까 해야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책에 써주신 것 같아요. 이제 50대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 진짜 실제로 이게 저도 이제 뭐 많은 분들 만나보면은 특히 이제 퇴직할 때 네.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네네.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 상황이랑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왜 모를 수밖에 없을까요? 50대가 그 50대는 네. 진짜 아이들이 그 대학생쯤 되는 나이예요. 저는 좀 늦게 결혼을 해갖고 한 30살에 결혼해서 한 50세가 되니까 네. 애들이 대학생 아니 그리고 둘째는 이제 대학교 시험할 때 네. 시험 볼 때 뭐 고2, 고3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네. 50년이 훌쩍 넘고 좀 중반에 이제 애도 다 이제 수능도 치르고 하니까 이제 그때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네. 네. 빚도 좀 갚고 진짜 이제 그러면서
내가 너무 세상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책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책을 봤던 거고, 그 진짜 3, 40대의 그 주부나 남자분들도 일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부모님이랑 이런 거를 하느라고 자기의 시간은 정말 있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정년퇴임이라든지 퇴직도 해야 되고 하면 뭐를 할지 막막한데, 그 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장 쉬운 게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지,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나는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먼저 책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나를 자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는 책이 좋아서 이걸 읽지 않았지만, 책을 막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놀랐고 대단한 것들이 책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책이 좋아졌고, 그리고 나중에는 글까지 쓰게 되면서 제일 처음에 글을 제일 처음에 써야 된다. 써야겠다. 이렇게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써야겠다. 이렇게 얼마나 좋은 거를 써야겠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먼저 준비를 하고 싶다면 책을 읽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그 관심 있는 분야를 읽는다는 게 읽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어떻게 좀 이걸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좀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느끼셨을 걸, 내가 책 읽는 걸 좋아한다, 내가 글 쓰는 걸 좋아한다는 그 느끼는 계기가 있으셨나요? 근데 그거를 제일 처음부터, 우리가 바이올린 레슨 하는 사람, 피아니스트도 수많은 시간으로 연습을 해야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부담감 없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언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미술을 이제 전공을 해서 미술이 있는데 왜 나는 글을 쓸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미술 같은 경우에는 작품 세계가 넓고 전문적인 분야인데 제가 책을 읽는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자기개발은 책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개발에서 뭐 야구가 좋으면 야구에 관한 거, 뭐 디자인이 좋으면 디자인에 관한 거, 여러 가지, 간호사, 뭐 의사로 성공한 사람, 아티스트로 성공한 사람,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드는데, 이제 책을 읽는 게 힘들다면 그런, 요즘에는 유튜브가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진짜 정말 저만 몰랐지. 옛날에는 먹방만 있는 줄 알고 유튜브를 안 봤어요. 아빠가 TV를 너무 좋아해갖고 TV를 많이 집에서 이제 시청을 해서 이제, 그런데 제가 아빠가 이랬어요. 제일 처음에 모르는 건 다 네이버에 있어 이러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검색을 이제 네이버로 하게 됐죠. 근데 나중에 좀 있더니 모르는 건 다 유튜브에, 유튜브를 봐. 유튜브에 다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관심이 없어서 안 보다가 그렇게 이제 적금을 들려고 이율이 높은 게 어디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은행가가 얘기하는, 언니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그 있잖아요, 로직으로 이렇게 그런 걸 들으면서 뭐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를 보시면 쉽게 그런 책도 설명해 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뭐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진짜 그걸 찾아가 보고, 그렇지 않고 하면 뭐 전화로 알아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자기 개발하면서 뭐를 할까 막 생각을 하다가 책을 쓰기로 딱 결정을 해버렸어요. 뭐 책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글을 그렇게 잘 쓰는 것도 아니지만, 먼저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책을 쓰게 되는 게 너무 잘한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이제 책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면서 매일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에 식구들이 깨어 있지 않을 때, 방해받지 않을 때 집중도 잘 되고 이제 그때 그 두세 시간을 글을 안 쓰면 그 오후에는 집안 일이고 밖에서 일이고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정말 한 달 반 40꼭지를 한 달 반에 매일매일 썼어요.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근데 저는 쉽게 썼어요. 글을 쓰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쓰고 책을 읽고 내 생각을 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못 쓰겠어요. 그런데 써야 된다고.
근데 썼을 때 저도 너무 웃긴 게 네.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수도 없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네. 너무 나중에 탈고를 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까지 그걸 한 번 다 본다고 생각하면서 했어요. 네. 그래서 못하면 이틀에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30번? 막 이렇게 하니까 한 달 정도 하니까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됐어. 내가 첫 작품이니까 네. 80% 만족하고 그래서 제가 책을 보면서 되게 웃어요. 막 틀린 것도 다 보이고 이래도 웃죠.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네.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침에 그 시간을 꼭 우선순위로 그 새벽에 글을 쓰는 걸 만들고 나머지는 놀아도 되게 네. 그 노는 건 놀진 않았어요. 책을 읽거나 저녁에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바쁘죠. 자기 개발하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옛날 일도 많은데 너무 많은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젊은 주부들이 제가 온라인을 하면서 네. 너무 많이 방황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거를 조금 팁이라도 알려주고 싶은데 제가 그런 전문가적인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어요 하시면서 이렇게 책도 쓸 수 있어요. 이제 크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시스템을 이제 그런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단순하고 쉽게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게 오래되면 또 네. 잘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저도 지금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아하면서 잘하려고 하고 있어서 매일 아침에 글을 쓰거나 책을 꼭 읽고 그 다음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서 뭐 글을 쓰거나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책을 쓸 때도 한 3시? 3시? 네, 2, 3시. 2, 3시는 아니고 3, 4시. 3, 4시. 근데 많이 저녁에 강의를 듣고 하면 피곤해서 아침에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4시, 5시, 5시, 6시 일어나도 조금 쓰고 계속 오전에. 그리고 제가 그전까지는 뭐 투잡, 쓰리잡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씩 줄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내 꿈을 쓰기 위해서 네. 그것을 줄여야 됐어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하면은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축을 하기보다는 네. 저한테 시간을 투자하고 저에게 돈을 투자하고 그랬어요. 네. 저도 알뜰하게 살면서 진짜 저한테 정말 큰 거를 못 해줬지만 네.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아낌없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업을 하든 네. 다 그렇게 돈 들어가는 거니까 저에게 진짜 1인 기업가가 이 온라인에서 자기 개발 하시는 분들의 로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작가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아침 새벽 3시가 네. 작가님이 책에서 표현해 주신 네. 나로 당당하기 위해 나를 찾는 시간인 네네. 거죠? 네. 3시는 좀 힘들고 4시. 네, 4시. 네. 네. 그러면 그 4시에 이제 주로 뭐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 그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살면서 항상 웃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또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마음만은 그렇지 않은 거를 저는 글을 쓰면서 많이 느꼈어요. 되게 많이 불안했어요. 내가 앞으로 노후에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반평생이 남았는데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지? 그런 거. 네.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진짜 이거 더 준비해야 되는데 더 욕심을 내는 내가 보였고 그러면서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거를 보고 글을 쓰면서 남들이 인스타에서 내가 남편이랑 항상 주말에 놀러를 다니는데 남들은 내가 정말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쓰면서 책도 읽고 많이 글을 쓰면서 보니까 나는 너무 가진 것도 많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내가 괜찮다. 네.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좋은 장점도 엄청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저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책의 힘이 되게 대단했어요. 감사하는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잠재의식의 힘, 그 뭐 시크릿 같은 네.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제 마인드를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책을 계속 읽으면서 그때도 책을 쓰면서도 그렇게 많은 책을 시크릿은 알았지만 제 아들한테 그걸 선물을 보냈었어요. 군대 간 아들한테 읽으라고. 제가 어렴풋만 듣고 군대 간 아들한테 보냈는데 딱 이제 책을 쓰고 보니까 진짜 비밀이더라고요. 그래서 탈구할 때 조금씩 넣고 잠재의식 그 머피 그 셀 그치 그 분이 쓴 그 잠재의식의 힘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책 속에 조금이라도 넣어보려고 더 했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얼굴은 그리고 생각 마음속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많이 돈을 벌지 않아도 항상 내가 필요한 거는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하니까 제가 너무 부자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해외여행 가고 싶다. 멋진 차를 한 대 뽑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정말 자기가 열심히 살고 뭔가를 좋은 일을 하고 하다 보면은 다 저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고 미련 없이 마음은 항상 부자처럼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작가님을 이제 엄마가 아닌 나로서 살게 해주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내 영혼을 울린 닭고기 소리 작가님한테 그게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걸 읽었어요. 근데 다른 책을 보면서 운 적은 없는데 그 책을 보면서 펑펑 눈이 빨개지게 우는 거예요. 와, 그리고 제 책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죠. 제 책을 쓰면서 울고 제 책을 보면서 울고 진짜 한 서른 번은 울진 않았지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얘기했을 때 그러면서 그런 닭고기 같은 그런 스프 그런 그런 일상생활에 그런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으로 저도 스토리로 글을 썼고요. 모든 책에서 보면은 어려움을 이기고 뭔가를 했던 그런 스토리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저는 이렇게 그런 이야기, 편한 이야기로 좋은 글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또 책장을 쭉 보다 보니까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그 타이틀만 딱 봐도 그 속은 익었지만 또 기억은 없지만 모든 책에는 타이틀에서 다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제목에 답만 써도 그 책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타이틀 너무 좋았고요. 저는 영혼을 울린 닭고기 스프 그다음에 저제 왜냐하면 저희 언니가 가족이니까 저희 가족 이야기를 썼잖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책에도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언니 내 책 읽으니까 그러니까 책을 내가 읽으라고 이제 구입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언니가 뭐 가지러 와 이러면서 갔는데 언니 내 책이 읽고 있어? 했더니 응 읽고 있어 했더니 그럼 어때? 했더니 그저 그냥 읽고 있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너무 무덤덤해서 별로 아닌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 책을 읽고 눈이 텅텅 붓게 며칠을 울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때는 형부도 계시고 그냥 뭐 어때? 그러면 내가 뭐 야 나 너무 슬펐어 이런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랬고 또 이제 지인 친구도 막 좋아하지 않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책을 제 처음에 선뜻 사주더라고요. 선생님 요즘에 뭐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안 하는데 했더니 그래요? 근데 나는
요즘에 책을 읽고 글을 썼어요. 책 냈어요? 그때 네?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책을 쓸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아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내가 사줄게요. 그러면서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한 달 되도록 안 읽는 거예요. 네. 이거 써야 되면 아 한 장 있다가 바빠서 네. 그치. 그러더니 나중에 한 달 다 돼갈 때 선생님 책 읽고 울었어요. 슬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다른 사람도 너무 기뻤어요. 그 이제 엄마의 삶을 사다가 네. 이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이 바뀌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거는 어떤 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엄마로 네. 아내로 며느리로 너무 충실하게 가족을 네. 위해서 정말 가족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줄 알았어요. 네. 나 없이. 근데 제가 육아책을 보면서 자기의 유튜브를 들으면서 요즘에는 더 많이 느끼거든요. 네.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다. 맞아.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맞아. 아기도 아이도 어느 누구도. 근데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사랑해 준다고 그렇게 아이를 저보다 더 그래서 내가 아이보다 더 사랑을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퀘스천 마크였어요. 근데 이제는 네. 아이를 멀리 이제 다 성인이 됐잖아요. 네.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멀리 보내버리고 네. 아이를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고 네, 네. 네, 내가 그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그게 미움받지 않고 싶어서 그쵸. 왜냐하면 사랑을 받고 싶어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게 하려고 이랬는데 너무 맞춰주다 보니까 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항상 저랑 가는 걸 좋아하고 네. 제가 가면 또 좋잖아요. 뭐 시부모님도 네, 좋아하시고 네. 친척 어른들도 같이 있으면 좋아하고 그런데 저는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는 그렇게 시댁 가서 오니까 저는 뭘 할 수가 그쵸,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 저도 사회생활 하고 살림을 하는데 네. 저도 쉬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에 시댁에 가고 토요일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하루는 저를 이렇게 온전히 비워서 네, 네. 이제 했는데 그때는 또 신랑이 같이 이제 오름을 가자.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제가 운전을 배운다고 한다고 했는데 책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남편의 아주 너무 힘들게 네, 옆에서 네. 걱정하는 바람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러 이제 버스를 타면서 종전 걸음으로 빨리 걷기 이렇게 생활 중에 뭐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 이제 또 운동도 가고 이렇지만 그렇게 하루 온종일 시간을 내서 이제 책을 읽고 싶었는데 그전에는 책을 쓸 때는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용기를 못 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이제 제가 어머님 제가 오늘 이제 일이 있고 네. 모임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거절을 똑바로 하고 네. 이제 그래도 된다는 것도 너무 이제 그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되게 힘들었어요. 네.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맞아. 말을 하면 남편이 싫어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막 역정 내고. 네. 근데 이제 책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네. 이제 남편분의 호칭을 바꾸셨더라고요. 네네. 회장님이라고. 아, 네. 왜 바꾸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네. 네. 제가 김승우 회장님 네. 그 생각의 비밀 여러 가지 김밥 파는 시 네, 네.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네. 가만히 있다 보는데 그 외형적인 것도 성격적인 것도 깔끔하고 막 그런 것들이 김승우 회장님을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면 김승우 회장님처럼 돈도 많이 네. 벌다 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우리 신랑은 뭐 인생 별거 있어? 하면서 네. 현재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속이 답답했죠. 그런데 정말 포스만큼은 회장님인 거예요. 아주 강하고 네. 완전히 진짜
나쁜 남자 네. 삶 알죠? 네. 남자들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네, 네. 어디 가면 인기가 되게 많은 네. 속 모르는 네. 와이프 속을 태우는 그런 남자라는데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우리 남편은 저를 맨날 아침이라서 이렇게 네. 글을 쓰고 이렇게 있으면 책상에 네. 앉아 있으면 아들 네. 책상에 앉아서 있으면 저희 뒷모습을 보면서 네.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걸 보면 네. 야 고시 준비를 해도 그렇게 어?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야 네. 너 진작에 이러지 네. 지금 와서 지금 뭐 하냐 이러면서 김작가 김작가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제 처음에는 놀려서 와 당황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래 나 난 작가야 이러면서 하고 이제 회장님이라고 막 깍듯하게 모셔주니까 남편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호칭 하나만 바꿨는데 네. 저는 그렇게 작가가 되었고 어. 이제 회장님도 내가 제일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회장님이 아니었어요 네. 그랬는데 점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회장님이 되어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회장님을 부르면은 네. 남편분도 어색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네. 반응이 처음 어땠어요? 처음 회장님 불렀을 때 그래 이래요 어 그래요? 바로 받으셨구나 그냥 그래 이러면서 내가 가끔 내가 진짜 네. 와이프 그러니까 마마보이 있잖아요 내 남편 욕을 하면 욕이라 흉을 보면 네. 와이프 보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네, 네. 나중에 바쁘니까 이제 한 뭐 10년이 지나니까 옷장에서 아무거나 입으세요 그리고 입으면 한번 봐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완전 좋다고 그래서 저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네. 우리 또 그 얘기 생각하니까 네. 제가 가족들에게 식사를 늘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설거지는 잘해주는데 네. 그 회장님이 설거지는 잘해주는데 네. 절대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네. 가끔 이제 시장을 보고 이렇게 하더니 이제 어느 순간 안 하더라고요 저 처음에 자연인 하면 좀 내가 배워야 된다고 네, 좀 네, 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아침마다 막 식사를 챙겨줬는데 네. 지금 군대 제대하고 대학생이 돼서 네. 챙겨줬는데 애가 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막 닭가슴살, 네. 막 샐러드 네. 막 그런 거를 사다 달라고 해서 만들어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먹고 싶은 뭐 고기도 사다가 먹으니까 네. 너무 잘 된 거예요. 이때다 하고 이제는 너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서 가져와서 네가 만들어서 먹어. 돈 같은 건 엄마가 더 내줄게 이러면서 했더니 그렇게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남편도 회장님한테도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네. 사와서 한번 먹어봐. 그래서 가끔 이제 점심은 내가 먹었거든. 주말이라든지 네, 네. 쉴 때 당신은 점심 알아서 한번 해 드세요. 이렇게 진짜 이제는 그런 용기가 백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의를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 확보가 참 쉽지 않네요. 이게 그렇죠. 예. 진짜 아침에 책을 안 읽고 네. 하면은. 제가 카톡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보면 카톡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막 300개가 있는 게 많은데 그쵸. 그걸 안 넘겨요. 그리고 그쵸. 또 요즘에는 뭘 물건을 하나 사도 다 카톡에 올라와 있고 네. 우체국도 올라와 맞아요, 있고 은행도 맞아요. 올라와 있고 맞아요. 그거를 다 없애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남편이 카톡 보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왜 나랑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그치. 보냐. 또 식사를 할 때 예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정말 황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 음소거를 해서 보면서 선생님 왜 카톡을 안 읽으셨어요? 그래서 전화 받고 그래서 막 일부러 아 지금 카톡을 한번 저녁에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을 좀 정해서 근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살림하고 일반 일을 하다 보면 진짜 후딱후딱 지나가고 또 계획표를 안 짜면 그 시간들이 진짜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거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네. 저도 어렸을 적에 뭐 설리반 이런 그 선생님 너무너무 네. 존경했고 그렇게 그런 특수아동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일하고 싶었는데 네. 어찌어쩌다 보니까 미술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미술 전공을 하고 이제 그것을 계속 활용을 하고 싶어 미술 학원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네. 이제 남편 사업을 좀 도와주고 이제 애들이 이제 한 고학년이 되고 이제 하니까 이제 네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미술 학원을 다니다가 너무 이제 50세가 다 돼가고 하는데 강사로 있기에는 조금 좀 힘들다 들었어요. 왜냐면 원장을 하거나 맡아서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고 리스크가 있고 제가 그때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과후가 많이 활성이 되어서 방과후를 하려면은 어떤 것을 좀 더 따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특수 쪽에 관심이 있어서 미술치료 같은 거를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 미술치료가 그때 색채심리 상담으로 이렇게 강좌가 개설이 돼서 그냥 그거를 배웠어요. 근데 미술치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또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종이 접기가 너무 저도 좋고 애들도 효과가 좋고 그래서 그거를 한 1년 동안 진짜 그 미술치료도 1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종이 접기도 1년 과정 그러니까 지도사 사범이 그러니까 지도사 자격까지 그러니까 이 1년 과정을 진짜 다른 공예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 끝날 때쯤 이제 방과후 자리를 오프라인 했는데 예, 자리가 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빈 공간이. 근데 특수아동에서는 자리가 나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거기서 이제 일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는 미술적인 그런 거를 제 처음에 막 옛날 팔레트도 가져가서 막 수채화 물감도 해보게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점점 이제 미술을 하는 애들은 조금 그래도 할 수 있는 애들이 왔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들 뭐 체육하고 음악하고 뭐 보육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은 너무 힘든 애들만 가니까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니까 너무 애들이 할 수 있는 애들이 적어지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미술 이렇게 물감을 하고 나면 저기는 난리가 나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미술적인 소양보다 어떤 걸 만들어서 성취감을 보통 애들은 그냥 일반 애들은 와 진짜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좋아요 또 만들어요 막 오늘은 뭐 만들어 이러는데 걔네들은 어떠한 그런 감정 표현을 못하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냥 엄마처럼 따뜻하게 같이 돌봐주면서 이런 것도 있어 할 수 있는 애한테 하고 못하는 애한테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고 못하는 애한테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미술적인 것보다 그런 미술 놀이 그리고 엄마처럼 아이를 돌보고 그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오전에 좀 시간이 남으니까 그 유치원에서 그렇게 돌봄 자원봉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는 더 좋았어요. 가르치지 않고 그냥 엄마처럼 노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운동장에서 놀면 같이 놀이터에서 놀면 놀고 같이 견학을 가면 놀고 그러면서 한 아이를 돌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봐주고 싶었는데 제가 어떤 전문적인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고 이제 이런 특수학교에서나 유치원에 애를 돌보면서도 그래서 더 공부를 하기는 내가 너무 힘이 들고 내가 지금 책을 읽고 글을 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책을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 하고 글을 접고 있었는데 모든 엄마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찾아보면 진짜 많은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조그만 그것을 차비라도 받고 그리고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진짜 그걸로 많이 보람을 느꼈어요. 이제 50대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신 거죠? 네네. 이제 중년에 이제 글을 쓰시면서 좀 알게 된 것들이 일단 뭘 알게 됐을까요? 중년에 글을 쓰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은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중년에는 모든 인생은 인생을 쓰는 작가가 된다고 했어요. 중년에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저도 중년에 글을 썼고요. 제가 글을 쓰면서 내 이야기와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은 이렇게 이래요 하면서 글을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고 쉽게 저의 이야기로 저의 책 이야기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중년에 글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네.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되게 많은 힐링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초고를 쓰면서 진짜 많은 엄마들이 글을 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50대에 글을 쓰면은 어떤 변화를 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이제 서울에서는 거의 이제 요즘에 맞벌이 부부도 많지만 예전에는 네. 저희 언니들도 거의 집에서 이제 뭐 형부가 일을 하거나 이러면 거의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 주분들은 아이들이 어려도 막 밖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네. 근데 서울 분들은 그렇게 저도 서울에 살아보니까 네.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나중에 50대가 되면 뭐 빈둥지 증후군이라든가 이렇게 갱년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자기 개발을 하면서 너무 바빴어요. 왜냐하면 일상 일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바빠서 그렇게 생각할 시간도 없어서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그런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나를 채워가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글을 썼던 것들이 삶의 활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 있어서. 작가님 책에서 이제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써주셨더라고요. 네. 작가님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옛날에 제 그 블로그 명이 해피꽃이었어요. 해피꽃? 네, 해피꽃. 네, 행복하고 싶은 꽃 이렇게. 근데 블로그 명이 너무 흔하다 그래서 네. 검색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블로그 글 쓰기 했던 그분을 네, 그로 해서 다시 짓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는 행복한 거라고 저는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뒀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행복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행복해 보였지만 그래서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더 책을 찾아 읽었어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계속 책을 찾아서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글까지 쓰면서 정말 행복은 커다란 거에 있고 물질적인 것보다 그 마음이 마음먹기에 달렸고 그렇다는 걸 정말 글을 쓰면서 이제 알아서 지금 비록 아무것도 내한테 가진 것이 없지만 정말 마음이 풍요, 마음이 부자, 풍요로운 부자가 되고 있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까지 변화가 되는 것 같았어요. 50대가 되어서 이제 나를 찾으신 분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50대가 돼서 나를 찾다 보니까 좀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인다거나 좀 그 전까지는 이제 몰랐던 건데 알게 되었다고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즘에는 경제서 이렇게 잘 사는 거 이렇게 되게 많이 그게 올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을 이렇게 봐요. 일을 하면서 자기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만약에 내가 식당 일을 해요. 이렇게 남한테 진짜 맛있는 밥을 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진짜 그걸 좋아하면. 네. 근데 만약에 밤에 일을 해요. 밤에 일을 해서 건강도 해쳐요. 네. 그리고 뭐 정말 뭐 나쁜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게 술 같은 것도 팔게 되면 좋은 거지만 그거 흉에 겨운 일이지만 그런 것보다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이렇게 했게 한다고 생각한 게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달리 보였죠. 제 처음엔 저도 남들처럼 잘 살고 싶었어요. 잘 살고 싶어서 그런 책을 읽었지만 이렇게 글을 쓰면서 그 마음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이 그런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이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어, 축하해 주고 그래. 나는 나의 것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내가 좋고 나는 이런 거를 하고 난 이렇게 잘할 수 있고 난 이런 거를 이런 걸로 크게 내가 행복하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 마인드가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네. 내가 돈을 쓰면서 책을 내고 책을 사고 하지만 많이 책을 또 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정말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글을 써서. 앞으로 어떤 일을 좀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조금 제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많이 듣는데 네. 강의를 듣다 보니까 너무 가족들한테 소홀해지고 너무 저도 힘들고 네. 그래서 강의에서 거의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만 하고 어느 정도 초고를 이제 끝내놓고 이제 좀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한 1년 정도 따라 하다가 책을 좀 많이 읽고 싶었어요. 많은 유튜버들이 책이다, 책이 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책을 좀 많이 읽고 싶어서 책을 많이 못 읽으니까 책을 좀 많이 읽고 있다가 이제 제 책이 나오면서 다시 글을 쓰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네. 독서 모임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독서 모임이 되게 많이 궁금해서 네네. 독서 모임을 되게 많이 가입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했었던 그 독서 모임을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책 읽고 글을 쓰면서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다면 그 코치의 삶을 살고 싶어서 네. 그 코칭을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쓰기 코치 그리고 라이프 코치 삶의 코치까지 하고 싶어서 저의 독서 모임은 책을 읽고 그것을 질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코칭하는 질문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고 네. 그 책을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짧게 SNS에 글을 써서 올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일주일 동안 책 한 권을 읽거나 한 달 동안 그 책을 읽으면 제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욕심이 많아서 한 권을 읽고 한 권의 리뷰를 블로그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그쵸. 없는 거죠. 짧게 짧게 나눠서 그쵸. 이렇게 우리 성장읽기처럼 한꺼번에 모아도 책을 만들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들면서 책 한 권을 갖고 코칭 질문으로 일주일이나 한 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블로그로 올려서 다 올리게 하고 또 그것들을 모아서 각자 맞게 그 사람에 맞는 책을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들을 모아서 네. 책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독서 모임과 제 책을 읽고 제 큰언니한테 네. 제가 글을 쓴 거는 작은 에피소드밖에 안 되는데 언니가 책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저희 블로그 글을 보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책을 쓰고 싶은 사람한테 네. 용기를 주는 그런 글을 그러니까 책을 쓸 수 있게 돕는 글 용기를 주는 글 어떻게 계속 저도 책을 쓰면서 그 마인드가 힘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고 또 지금 그래서 그런 글로 두 번째 책을 내고 싶었고 제가 성장 읽기나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브런치 작가 분들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여기 나오면서 우리 성장 읽기 분 우리 책을 한 권 더 읽어야 되겠다 해갖고 네. 넥스트 리딩 네. 네, 그걸 읽었어요. 네. 네. 그 후가 너무 그 내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브런치에서 나오고 그래서 제가 브런치 작가에 도전을 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됐어요. 오, 와. 왜냐하면 네. 여기 나와서 그래도 네. 나도 브런치 작가 네. 이렇게 됐어요. 네.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제가 책을 내면서 되게 많이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와, 이렇게 사람들이 웃으면 어떻게 할까? 정말. 훌륭한 자기계발서 교수님,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쓰는데 저의 이야기 주절주절 저의 속 얘기 주절주절 하는 게 보면 심리학자가 아니라도 저의 심리를 계속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작가인데 명색의 작가인데 그래도 내가 내 책을 그래도 잘 조금이라도 글을 쓰는 사람인가 하면서
저를 이렇게 좀 확인도 하고 싶어서 블런즈 작가에 도전을 했어요. 근데 제 처음에는 제가 50대 중반이 넘다 보니까 블로그하고 이제 유튜브를 보고 서랍에 어떻게 넣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블로그만 올리고 보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 봐. 어떻게 하면은 잘, 어떻게 하면 그 작가가 돼요? 하면서 팁을 가르쳐달라고 블런즈 작가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올리면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랍을 한번 열어봤더니 그걸 글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블로그를 다 올렸어요. 세 개를. 그리고 보냈더니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있는 글을 엄청 다 올렸죠. 그리고 제가 또 자존감이 많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없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제 책을 이제 좋아해 주니까 그래도 너무 고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브런치 작가 이제 됐어요 이러면서 저 자신감은 없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두 번째 책 돕는 사람, 그 다음에 코치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앞으로.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 정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제가 글을 쓰면서 나를 찾는 글쓰기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기 엄마들, 바쁘신 주부들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에서 보면 젊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나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글도 열심히 한번 써서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저는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진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진짜 해외여행이나 멋진데 여행은 못 가더라도 산책이나 책 한 권을 읽고 정말 그것을 새롭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생각하면서 끄적끄적 해본다면 그 14,000원의 기적, 15,000원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꾸준히 해서 저처럼 책도 내시고 저는 글을 쓰면서 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사랑할 수도 있고 강의를 하면서 사랑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잘하는 그런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꾸준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평생 엄마로만 살 뻔했다의 저자 글지은이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왔다 갔다가.